시시각각 변하는 데이터를 가장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엑셀의 기능,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값을 선택을 했을 때 이 내용이 변하면서 차트 형식으로 서식이 나오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엣지 파일은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엣지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엣지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시작하기 버튼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조건부 서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사용자 지정 서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용자 지정 서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트로 오신 다음에 여기 이 매출액 범위에 증감률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셀 서식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1키를 눌러서 셀 서식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자 지정 서식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돼서 양수, 음수, 0, 텍스트일 때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건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텍스트일 때 이렇게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옆에 있는 순익 증감률을 선택을 해볼까요? 그리고 셀 서식에 오시면은요, 이번에는 값이 0보다 클 때 또는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 조건을 넣어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 서식을 사용해서 조건에 따른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지만 이 셀 서식을 사용한 조건부 서식은 최대 2개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고급 조건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을 적용을 하거나 좀 더 다양한 형식의 조건들, 예를 들어서 상위 3개 항목만 강조하기 또는 평균보다 큰 값을 강조하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서식을 적용해야 할 때 조건부 서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채 비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채 비율 중에서 상위 3개에 있는 값을 강조하고 싶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학기에 있는 범위는 제외를 하고요. 이렇게 부채 비율 범위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에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하위 규칙에 오시면은 이렇게 상위 10개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이 값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번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상위 10개가 아니라 상위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 10을 3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위 3개 있는 값이 쉽게 구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구해졌습니다. 한번 맞게 구해졌는지 알아볼까요? 이렇게 랭크 함수를 입력을 하시고요. 오피스 365 사용자의 경우에는 동적 배열 함수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콤마 그리고 또 이 범위를 선택해서 입력하시면은요, 이렇게 자동으로 순위가 구해집니다. 보시면은 1위, 2위, 3위가 체크된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오피스 365 사용자가 아니실 경우에는요, 이렇게 랭크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값을 선택을 하시고요,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참조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F4키로 절대 참조하신 다음에 함수를 입력을 하시고요, 이 함수를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시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각각의 순위가 계산됐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번에는 평균보다 작은 경우의 값을 강조하도록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우측에 오셔서 학생 명부표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키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조건부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상위 하위 규칙에 오시면은 평균 미만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 값을 선택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평균보다 작은 값은 자동으로 강조가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은요, 평균 이하 값들이 강조가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게 구해졌는지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키는요,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서 이 값의 평균을 이렇게 구해보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키 빼기 평균 키의 값이
음수이면은 평균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오피스 365 사용자는요, 이 범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빼기 평균키를 하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구해지고요. 오피스 365 사용자가 아니신 경우에는 이 값 빼기 평균키 선택하시고요. 평균키는 F4키로 절대 참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자동차 여기 하시면은요, 이렇게 값이 구해졌어요. 근데 이 양수와 음수일대 값이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사인 함수를 추가해서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여기 하시면은요,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로 쉽게 구분된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일대의 경우만 이런 식으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었는지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또한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조건부 서식의 규칙이 나열되고요.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없는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로 오시면은요, 이렇게 규칙이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셀을 참조해서 실시간으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예제로 키가 135 미만인 경우에 굵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범위는 이 키 범위가 되겠죠. 키 범위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셀 강조 규칙에 오시면은 보다 작음 옵션이 있습니다. 이 값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값보다 작은 셀의 서식 지정에서 이 값을요, 이 셀로 이렇게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셀의 값인 135보다 작은 값이 이렇게 강조가 되었죠. 그리고 적용할 서식이 오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서식이 오셔가지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색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서 마무리 하시면은요, 키가 135 미만인 학생만 이렇게 강조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똑같이 이 값을 135에서 145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145 미만인 학생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을 볼게요. 두 번째 예제는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경우, 즉 20과 24 사이에 있는 경우에 색상을 굵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해 볼게요. 이전과 동일하게 체질량 지수 범위에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이 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 값 사이에 있음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값은 이 셀의 값인 이 G9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값은 H9셀로 이렇게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은 G9셀의 값인 20과 H9셀의 값인 24 사이에 있는 값이 이렇게 강조가 되었죠.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할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 글꼴을요, 굵게, 색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체질량 지수가 정상의 경우에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조건을 볼게요. 세 번째는 성이 이씨인 경우에 셀 배경을 노란색으로 바꾸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이름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부 서식이 이동하신 다음에 셀 강조 규칙에 보시면은 텍스트 포함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텍스트 포함 조건을 사용을 하면은 성이 이씨인 경우에 조건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름 범위를 보시면은 성이 이씨인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김이랑 또는 방이수처럼 이름에 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텍스트 포함 조건을 사용하시면은 올바른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임의의 공식을 써서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이 범위를 선택을 했죠. 그리고 조건부 서식 이동하신 다음에 이렇게 새 규칙을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 있습니다. 이 값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수식을 넣어줄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범위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왼쪽 위를 보시면은 이름 상자에 현재 활성화된 셀은 B6셀이에요. 그쵸? 그래서 조건부 서식의 수식에다가 등호 입력을 하시고요. left 함수를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인수는 지금 활성화된 셀이 B6셀이기 때문에 B6셀을 이렇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1을 넣어서 이 값의 왼쪽 첫 번째 글자, 즉 성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의 값이 여기 있는 셀인 G12셀과 동일할 때의 값을 불러올 겁니다. 따라하셨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셀 참조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셀 주소 앞에 달러 표시가 붙으면은 그 셀 주소는 그 자리에 딱 고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볼게요. 이 B6셀 앞에 B 앞에도 달러 표시가 있고 U 앞에도 달러 표시가 있네요. 근데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야 될 범위는 B6셀, B7셀, B8셀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모든 범위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6셀에서 이 U 앞에 있는 달러 표시는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G12셀, 즉 조건으로 들어오는 셀은 항상 그 자리에 딱 고정이 되어서 이 조건으로 성이 이신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G12셀은 알파벳과 숫자 앞에 모두 달러 표시를 넣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미리 보기에서 서식이 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셀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바꿔줄 거죠. 그래서 이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성이 이씨인 경우에만 이렇게 이름이 강조가 됐습니다. 똑같이 이 성을 김씨로 바꾸시면은 김씨가 강조가 되고요. 장씨 또는 정씨 이렇게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네 번째를 볼게요. 네 번째는 키가 145 미만이고 몸무게가 50 미만인 경우래요. 그러면은 이전까지는 모두 이름 범위, 키 범위, 체질량 범위 이렇게 하나의 열만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키와 몸무게 이 두 범위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 줘야겠네요. 그래서 이 모든 범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새 규칙으로 임의의 규칙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보시면 이 범위가 선택이 됐고요. 현재 활성화된 셀은 C6셀이죠. 그래서 C6셀의 값이 145 미만이래요. 그쵸? 이 값이 작대요. 이 셀 값보다 작은 경우를 선택을 할 거고요. 지금 조건을 보시면은 키가 145 미만이고 몸무게가 50 미만인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AND 함수로 묶어줄 거예요. AND 함수 넣어주시고요. 콤마 입력해서 두 번째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C6셀 옆에 있는 이 D6셀의 값이 작대요. 무엇보다 50보다 작을 때를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C6셀의 경우에는 C6, C7, C8 이렇게 내려가... 요게 아닙니다. 네, 죄송해요. C6, C7, C9 이런 식으로 값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U 앞에 있는 달러 표시는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D U 앞에 있는 숫자도 이렇게 지워줄게요. 그리고 서식이 오신 다음에 채우기를 초록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키가 145 미만, 몸무게가 50 미만인 경우만 강조가 됐죠? 이 값을 바꾸시면은 이렇게 없죠? 35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값이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는 다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 세 가지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 막대인데요. 데이터 막대는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값이 있고요. 이 값의 크기를 이렇게 막대 형식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적용할 범위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데이터 막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원하는 형식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끝났어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데이터 막대는 이 값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 체질량 지수는 일반적으로 최소값은 18, 최대값은 35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데이터 막대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넣어주겠습니다.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에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 막대가 보이실 거예요. 이 값을 선택을 하시고요. 규칙 편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최소값과 최대값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자동에서 숫자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최소값은 18, 최대값은 35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데이터 막대가 변하면서 좀 더 보기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죠. 이 데이터 막대는 엑셀로 보고서를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제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이름부터 키, 몸무게, 체질량 지수를 선택한 반에 따라서 출력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오피스 365 사용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피스 365 미사용자일 경우에는 여기에 적어드린 공식을 배열 수식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 함수 입력을 할게요. 출력할 범위는 이름부터 체질량 지수가 되겠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콤마 입력을 하시고요. 값을 포함한 조건은 이 반 범위의 값이 이 선택된 값과 동일할 때를 출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엔터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4반인 경우에 학생의 이름과 키, 몸무게가 출력이 됐죠. 이 값을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체질량 지수 범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를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출력이 됐죠. 그리고 이 반을 1반, 3반 바꿔주시면은 데이터 막대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체질량 지수 값을 내림차순으로 좀 더 보기 좋게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이 필터 함수 오신 다음에 필터 함수 앞에 sort 함수를 사용해서 이 출력된 값을 이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값이 되겠죠. 네 번째 있는 열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정렬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렬되고요. 이 반을 바꾸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스파크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파크라인은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 범위에 있는 값을 이렇게 셀 안에 차트 형식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을 이야기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스파크라인은 조건부 서식은 아니지만 데이터 막대와 같이 응용하면은 아주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데이터 막대처럼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스파크라인을 적용할 범위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삽입에 오시면은요, 여기에 스파크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스파크라인을 배치할 위치는 방금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J6셀부터 J14셀까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원하는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넣어주면 되겠죠. 왜냐면은 이 마지막 값은 합계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스파크라인이 삽입이 됐습니다. 이 스파크라인의 좋은 점은 이 값에서 최소값, 최대값 또는 마지막 값, 첫 번째 값을 자동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 스파크라인 옵션에 오시면은요, 여기 표시 항목에서 높은 점, 낮은 점 등등이 있죠. 여기에서 높은 점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최대값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스파크라인에서 이 스파크라인의 색을 지금은 파란색이죠. 근데 기본색을 이렇게 회색으로 바꾸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깔끔하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 스파크라인을 지우는 방법은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스파크라인 옵션에 오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밑에
지우기가 있습니다. 이 지우기 버튼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스파카라인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이콘 집합인데요. 이 아이콘 집합의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영업팀 부서별 판매 실적 보고서 만들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이전 강의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빠르게 사용법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수질량 지수 범위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 아이콘 집합을 선택을 합니다. 이번에는 비만, 과체중, 정상, 저체중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개의 값이 있는 도형을 선택해 줄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콘 집합이 적용이 됐는데 지금 이 적용된 조건은 우리가 앞으로 적용할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수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에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집합 선택하시고요. 규칙 편집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이 값이 30보다 클 때예요. 그러면은 비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실효된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 두 번째로 이 값이 24보다 클 때예요. 그러면은 과체중이기 때문에 이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세 번째는 이 값이 20보다 클 때예요. 즉 20보다 크고 24보다 작을 때에는 정상 체중이기 때문에 신호등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그것도 아니다. 20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그럴 때에는 저체중이기 때문에 이 아이콘을 이렇게 깃발로 바꿔줄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아이콘 집합이 적용이 됐죠. 근데 뭔가 잘못됐죠? 다시 볼게요.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로 와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죄송해요. 이 값을요, 종류가 백분율이 아니죠. 지금 이 적용된 값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종류에서 값을 모두 숫자로 바꿔주시고요. 30보다 큰 값, 그리고 30과 24 사이, 그리고 24와 20 사이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아이콘 집합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조건부 서식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조건부 서식은 셀 안에 있는 값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사용 중인 파일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서식을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은 넓은 범위의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때 셀 참조 방식을 잘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 예제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인사팀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선택된 부서인 경우에 이 모든 행 값을 강조할 수 있도록 조건부 서식을 넣어줄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 버튼을 클릭해서 표를 강조하는 방법 에 대한 영상 강의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범위는 이 부서명부터 연봉까지 전체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조건부 서식이 이동하신 다음에 새 규칙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전과 동일하게 등호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지금 이 선택된 범위에서 활성화된 셀은 B4셀이죠. 그래서 B4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B4셀의 값이 이 부서명과 동일할 때를 볼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이 부서명의 경우에는 B4셀이 한 칸씩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번 볼게요. B4셀이 인사팀, IT팀, 재무팀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B4셀, B5셀, B6셀 이런 식으로 참조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4셀에서 4 앞에 있는 달러 표시는 지워줄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B4셀이 밑에 방향이 아니라 옆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B4셀의 경우에는 H4셀에 있는 이 인사팀과 동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볼게요. 오른쪽에는 C4셀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C4셀과 이 H4셀을 비교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B 앞에 달러 표시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C4셀이 옆으로 이동해서 C4와 H4를 비교하고 싶은데 이 달러 표시 때문에 B4셀이 있는 것과 비교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C4셀은 B4셀의 값이 부서명과 동일하면은 똑같이 서식이 적용될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D4셀, E4셀, F4셀 모두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B4셀이 H4셀과 동일하면은 이 전체 행에 있는 값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될 겁니다. 예셨죠? 마찬가지로 B5셀도 이렇게 값이 동일하면은 전체 행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을 그대로 적용해 줄 거고요. 서식이 오신 다음에 이 채우기를 옅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서 마무리하시면은요, 이렇게 인사팀인 경우에 직원이 강조되고요. 이 값을 바꾸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부서의 값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설명드린 조건부 서식 사용 시 주의사항에서 셀 참조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영상을 한두 번 더 돌려보시거나 몇 번 더 연습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강의 중에 공감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굿바이.